한쪽 편에는 맑고 상쾌한 풀이 있고 반대쪽에는 지하묘지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. 수영해서 갈까? 마이너스 10 됐어. 왜? 뭐 누가 밥 못 먹고 있나 보네. 과연? 어떻게 들려나? 끊임없이 연인 하우디 줄도 옆을 지나갔습니다. 그들은 모두 크리스토에게 말했습니다. 이만 돌아가라. 할 수 있을 때 나가라. 호간의 딥프라이드 식당은 가지 마라 라는 충고를 던져줬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뭘 안다는 것일까요? 어, 2배속. 3배속 해볼까? 여기서 대박으로. 아! 깜짝이야! 깨끗해 놀랬네. 귀신인 줄 알았네. 아, 나 개 깜짝 놀래. 아, 개. 나 깜짝 놀랐어. 야, 좀 씻어라. 얘들아, 뭐하니? 내가 갔다 왔는데. 아직 얘는 맨날 자냐? 이게 이상해졌어. 아니, 너 샤워 좀 해. 수분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너네 뭐해? 밥 먹었어? 오, 그린그린해. 우리 태춘이. 세균투성이. 감기야? 메스꺼움. 치우기. 야, 그림은 좀 이따. 야, 잘 그린다, 태춘이. 아니 이거 원래 저렇게 변하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. 어, 너 먹고 나서 좀 요리 좀 해줘. 너도 밥 좀 먹어야겠다. 아빠가 요리해줄게. 기다려봐. 야, 너 샤워 좀 해. 어, 뭐야? 잠수함 모험 뭐야? 너 빨리 먹고 애기 좀 밥 좀 해줘라, 얘네. 아, 어, 어떻게 아까 고양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? 왜, 뭐가 문제야? 왜 너 이거 해? 요리 좀 해줘. 안 돼, 안 돼. 너 요리 좀 해줘. 차리기. 팬케이크. 수소. 아, 너 남은 거 뭐 했다? 어, 샤워한다. 선풍기 바람 때문에 오빠가 오빠 방귀 냄새 맞았다고? 야, 왜 벙어리요? 뭐야, 뭐야? 고양이 소리 양 두 개로 나네. 본다. 요리하는 거 본다.
어이, 바닥에 떨어진 거 뭐야? 뭐야? 바닥에 떨어진 거? 뭐야? 음식 조각이야? 바닥 물어뜯는 거라는데? 잠깐만. 이거? 이거? 야, 일어나서. 바닥 물어뜯으면 이거. 기다려, 너. 야단치기. 돼지 같은 바닥 물어뜯기. 여기 바닥. 야, 쓰러지겠다, 얘들. 너 오줌 좀 싸야겠는디? 사용하기. 사용하고 자야겠다, 너. 왜 태범의 침대라더냐? 왜 쫓겨나? 너 배고프네. 이제 너도 밥 먹고. 솜사탕 먹으면 안 돼. 혼났어. 누가, 어? 뭐, 체스를 왜 이래 좋아하지, 얘는? 애정. 간식 먹이기. 아까 미안했으니까, 봐줘야지. 가라. 어쩌지? 얘 너무 아픈데? 얘약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약 사줘야겠다. 책읽을 시간 어딨어? 지금 애들이 아픈데. 약 사자. 약. 웹서핑하기. 약두개 사야 될것 같은데? 얘도 아까 전에 세균투성이래. 두개 사서 먹으라 해야지. 아니, 왜 썰거지를 저기서 하는 거지? 화장실에서? 난 이상하게 화장실에 있는 물건 밖으로 잘못 꺼내고, 뭐라 하지? 양치를 싱크대에서 못 하겠어요. 뭔가, 양치는 무조건 그 화장실에 있는 그기서 해야 될것 같아. 뭔가 좀 더럽다 해야 되나? 약간 좀 구분해가지고. 아프면 죽지 않을까요? 웹서핑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나 봐. 웹서핑 아니라 그 사는 거 뭐지? 여기 없나? 그거는 심지어 뽀였나? 아니, 밥 이제 일주일 안 둬요. 아니, 이거 약 사는 거 어디 있었지? 말라붙음. 헐. 나 수영하러 가야 돼, 지금? 화재가 났었어? 아닌데? 이게 뭐야? 아, 상점 가서 직접 사야 되나? 컴퓨터로 살수 있었는데? 아니, 야, 컴퓨터로 살수 있었는데, 여러분? 뭔 일이야, 지금? 아! 인어인데 벽난로 켜서 그래. 인어면 벽난로 꺼야지. 인어잖아, 얘. 벽난로 때문에 그래. 아. 얘 인어 풀어줘야겠다, 야. 어쩌냐, 인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? 됐다, 껐다. 일단 이거 좀 넣어야겠다. 벽난로 껐어요. 방과 후 활동이 아이 등록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? 으악! 기숙학교 으악! 이게 뭔 소리야 이게? 안 돼. 아, 고양이 짱 시끄러워. 그거 살수 있나 보자.
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? 저번에 들었었는데. 맞아, 인원이니까 너무 불편해. 힘들어 힘들어. 나 지금 다섯, 1, 2, 3, 4, 5, 6, 6개나 플레이해야 되는데. 기숙학교 보내라고? 그럴까? 기숙학교. 기숙학교 이게 보내는 게 애들 보낸다는 거지? 예술학교에 태춘이 보내고 해서 학교 졸업하면 커서 올 거 아니야. 지금 내가 관리도 못 해주니까 넌 예술학교 보내자.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해줘야겠다. 근데 태범이는 기숙학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얘. 수영 잘하고 그냥 꼬리 변하는 것밖에 없어요. 물에 가면은 꼬리가 변해요. 왜 지금 태춘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려 하냐면, 태춘이는 A도 공부에 욕심도 있고 보니까 성격이 그림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. 다보 보냈다. 그리고 태범이도 보내봤자 안 할 거야. 탈락. 얘 장꼬대 쩐다 얘. 쫓아냈다 쫓아냈다 쫓아낸다. 얘가 뭐라 해서 짜증났나 봐. 안 가 안 가. 가니? 불쌍해 루크. 얘 감기인데 이러고 자고 있네. 밥 먹는다. 인생 편해.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. 화장실 갔다 자자. 수분 공급도 해야 될 것 같은데. 샤워로 수분 공급해야 돼. 어디가? 모래밭? 아 지금 안될텐데. 감기를 다 감기요. 지금 큰일났어. 엄마 감기야 애들이랑. 밖에 자는 사람이요?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. 남편. 야 지금 우리집에 환자가 셋이요. 봄이랑 입은 안돌아가겠다. 빨리 상점 좀 갔다와야겠다 샤워하고. 슈퍼에 팔아? 아 병원에.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병원 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? 성형수술 받기로 했네. 해볼까? 값비싼 체형교정으로? 아, 돈 없었는데. 알레르기 주사 맞고. 이거는 안되네 그냥. 정자기증이다. 야 정자기증이 있어. 한번 해줘야지 뭐. 내 정자가 얘 정자로 인해서 두 쌍둥이 태어났잖아 지금. 아프면 죽지 않을까요? 아닌가? 정자 기증하러 간다 얘. 정자 기증하러 볼게. 이브님 고맙습니다. 신문 안 받아요. 신문 배달 끊을래. 저기요 신문은 끊는다고요. 안 받는다고요 저기요. 쓰레기만 몇 개요 지금? 비워. 귀여워 고양이 집 안 나가는 게 신기하다. 컨디션 잘해야 돼. 나 지금 놀 때가 아니로. 너는 지금 이거 화장실에서 우줌을 써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? 너네 숙제도 안 했지. 큰일 났다. 아유. 뭐야, 아직 안 가네.
뭔 소리야? 청구서 안 냈더니. 딱 거들렸어, 너. 도둑이야? 도둑이야? 청구서는 이 옷 안 입었는데, 원래? 도둑 같은데, 이거? 검정색 옷 입은 거 보면 도둑인데, 이거? 도둑이야! 도둑! 어떡해, 어떡해! 잠깐만! 큰일 났다. 정자 기증하러 갔는데. 아씨. 뛰어. 일단 행동. 달려. 모든 가족이 발견해야 돼, 이거는. 뭔 노래는 개뿔, 지금. 너는 이쪽으로 달려, 알겠어? 달려. 발견을 못하니, 메리야. 아, 도둑 아니래. 난 도둑인 줄 알았네. 아, 그렇네. 회수하러 왔네. 돈 안 내서. 아, 내 옷장. 괜찮아.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 돼. 다른 거 안 바꿔. 야, 침대 안 뺏겨서 다행이다, 야. 아유. 아니, 청구서를 왜 안 냈냐. 청구서 왜 두 개냐. 아니, 검은 장갑 끼고 있길래 도둑인 줄 알았네. 근데 쟤는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하냐. 아, 학교 내일이지? 미안하다. 엄마 헷갈린다, 야. 물건 팩 환수로 인해서. 얘 미친 거, 환수로 인해서 미친 건, 미친 거 아닙니다. 인형이랑 놀고 있는 중이에요. 야, 너 숙제해야 되는데. 숙제하고 놀아. 애들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되지? 얘 왜 이래? 뺏겨서? 차도 뺏겼어? 모래밭에서 놀러간다. 그래, 힐링은 해야지. 차는 여기 있잖아. 니가 들고 있잖아. 루테님 고맙습니다. 끌기. 야, 교체해줬어. 새거 끓는 맛이 있을거야. 아, 너 좀 자야겠다. 얘랑 좀 친해져서 얘 좀 바로 데려오고 싶은데. 얘랑 좀 친해져서 데리고 올게요. 왜 냄새나? 누구한테? 누구한테 냄새 안 돼? 얘 냄새 나나 보다. 그렇지. 가지기니. 귀여워. 애정. 말 걸기. 야, 언제쯤 데려올 수 있는 거야? 데려올 수 있긴 하죠. 쟤랑 친해지면 정말. 못 데려오는 거 아니야, 나중에? 그럼 나 정 안 주고 싶은데, 별로. 야, 너 괜찮으면 이거 그림 완성 좀 해봐, 한번. 잠은 좀 이따 자고. 그림 그려봐. 아빠 미쳤다, 이거 아까 뺏겨가지고. 병 걸렸는데 괜찮냐? 내가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안 나갈 것 같긴 해요, 뭔가, 근데. 그쵸? 아니, 약이 없어요. 인터넷에서 팔았는데. 그림 궁금하다, 야. 태봉이 아빠랑 놀고 있니? 야, 이거 타보자.
이거 어른도 타지나? 말 켜기는 되네. 아, 저거 빛 켜는 거인가? 아, 이런 식으로? 타는 거 보자. 어, 그거 심지어 뽑은가봐. 그 컴퓨터로 사는 거. 와, 재밌겠다! 어, 나도 타고 싶다. 아! 노래도 나와! 개부럽다. 야, 이거 타보자, 이번에. 아까 아파서 병원 누르니까, 뭐, 알레르기 주사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 맞췄었어요, 아까. 아까 태보미. 아, 태춘이. 야, 말이 짱이네. 재미는 짱 잘 어울리겠다. 어, 그림 다 완성해 간다. 과연? 아까 태보미. 아, 태춘이. 야, 말이 짱이네. 재미는 짱잘 어울리겠다. 어, 그림 다 완성해 간다. 과연?